네, 그다음 2번 이어서 계속 풀이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여기 조금 약간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로 문장을 쓴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잘 보셔야 된다. 자, 처음부터 어제는 되게 nice, 기분 좋은 calm day, 화창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지요. 접속사 대지 생략됐고요. 그 뒤에 시간의 개념일 때 이때 만만한 비인칭주어 is란 걸 쓴다. 그 어법이고요. 그 is 맞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대시되면 안 돼요. 시간, 요일, 요럴 때 이제 주어는 비인칭주어 is를 쓴다. 자, 시간이었지요. 가질 시간. have a go니까 갈 시간 이렇게 합시다. 갈 시간이었는데 바로 at 어디에 돗대입니다. 그 배가 있으면 배 이제 올라온 거죠. 돗대, 그죠? 돗대. 돗대에 올라갈 만한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날씨가 화창해서 돗대가 여러분. 여기 배가 있으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갖고 제가 그림 못 그려요. 옆에서 본 거요. 이렇게 이제 뭐가 이제 돛이 달려 있고 여기 돛대요. 이제 높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높이 올라갈 날씨다. 자, 그다음 구조가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구조인데 이게 앞뒤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건 come down, 그죠? come down, come down,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내려오다, 내리다 둘다 돼요. 요거를 down 아래로라는 걸 강조하려고 down을 앞으로 뺀 거고 얘도 요거는 원래가 이제 go on. go on은 이건 계속하다 이럴 때죠. 무언가를 이어서 하다 이럴 때죠. 또 계속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려고 오늘 앞으로 땡긴 거고, 얘도 마찬가지. 뭐 계속하다라는 걸 이제 강조하려고 오늘 앞으로 땡긴 거예요. 얘도 원래 went up, 그러니까 go up이죠. 위로 올라가다. up을 강조하려고 앞으로 땡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the main sail 주 돛대입니다. 주 돛대. 그러니까 큰 거, 제일 중심에 있는 거. 주 돛대를 내렸고요. 그다음에 주요 전기 오토파일럿 자동 장치예요. 주요 전기 자동 장치를 켰고요. go on 이제 계속했다는 얘기는 켰다라고 봅시다. 기계니까. 그리고 저의 헬멧을 계속 이어나갔다 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의역을 한 거예요. 헬멧을 썼고요. 그리고 저는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드디어 돛대 위로 올라갔다. 요거는 아마도 추정컨대 배 이름 같아요. 자, 이 배는 hasn't gone to tallest mast. 자, 아직 가져본 적이 없는데 바로 the tallest 가장 큰 돛대는 갖지 않았어요. 그 돛대가 그리 높진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there was는 또 없었는데 또 올라가 보니 이제 아주 가장 높은 돛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much of a sea란 얘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바다가 그리 많지 않더라 정도로 이제 보시면 돼요. 눈에 앞에 펼쳐진 바다가 돛대가 아주 높진 않았기 때문에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but 그러나 뒤에 진주어 앞에 가주어요. 그러나 되게 괜찮았어요. To be up there. 그 돛대 위로 올라간 그곳은 되게 괜찮습니다. 자, 그다음 해석이 어려운 문장인데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요 가주어 진주어니까 또 해석을 안 해요. 좋았습니다부터 시작. 좋았습니다. 바로 보는 것은 여기저기 저 위에서 말이죠. 바로 바다에 있은 뒤에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before 뭐한 뒤에 우리가 huge 뜻이 뭐더라 이거? 거대한이란 뜻이에요. 거대한 파도를 hit, 마주치기 전에 이 광경 보니 이거 참으로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것이 보였는데 바로 완벽한 상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도 해석을 해보면서 문제도 풀어볼게요. 자, 요거 the view는 그 광경이라 보시면 돼요. 자,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광경은 definitely 뜻이 뭐죠? definitely 분명히 명백해. 다시 시작. 그 광경은 분명히 대단했어요. 그 다음 가주어 해석 안 해요? 해석 같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정말로 cool, 멋졌는데. 동사 나왔죠? 그 동사가 또 나오면 안 되지. to를 붙여서 가주어 있는 김에 진주어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죠. 물론 seeing도 돼요. 동명사도 잘 이렇게 쓰진 않지만 가주어 진주어가 가능하거든요. seeing이라 쓰신 분도 맞아요, 법상. 근데 to, see가 좀더 적절하다. 다시 해석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집에서. 여러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리고 정말로 멋졌어요. 혹은 시원했어요. 바로 뭐? 보는 거. 멋졌어요가 맞겠네요. 바로 뭐? 이 배가 along은 뭐뭐 따라서. 쭉 따라서 sailing, 항해하는 거예요. 뭔데, 뭐로부터 보는 거? From another angle, 각도예요. 또 다른 각도로부터 요거 보는 거? 되게 멋졌어요. 왜또 다른 각도냐면, 원래 이 사람이 이 항해하는 모습을 봤던 각도는 주로 배 안에 타서 이제 앞부분을 봤겠죠. 근데 지금 어디로 올라갔어요? 돛대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서 이제 보는 광경이기 때문에 새로운 각도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뭐 분위기나 심경은 뭐 낫죠. 너무 좋네. 그죠? 아, 나머지 좋네. 그냥 신나고. 뭐 답은 쉽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만약 제가 say so, 그렇게 내 자신이 말할 수 있다면 이란 얘기는 요런 뜻이에요. 내 입으로 말을 해보자면 이런 뜻이에요. 제 입으로 말을 해보자면 하고 요렇게 하는데 C의 문법을 물어보네요. 자, C는 뭐냐면 여러분이 초딩 때 배웠습니다. 바로 감탄문이란 거. 뭐는 정말로 어떠한가? 이건 정말로 뭐 멋지다. 얘는 이쁘다라고 할 때. 감탄문이 두 가지 형태가 있었어요. 첫 번째, what으로, 의문사, what으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고요. 두 번째, 의문사, how로 시작하는 감탄문이 있어요. 자, 이거 해볼까요? 그녀는 이토록 똑똑한 소녀이다. 얼마나 똑똑한 소녀인가? 이때, what a smart. 그러니까 감탄문 자체에 이렇게 명사가 들어갈 땐 what a smart girl이라고 형용사 명사 구조로 가지면서 주어 동사가 뒤로 오게 돼요. 그녀는 she is 이렇게 돼요. 자, 뭐라고요? 감탄문 자체에 명사가 존재할 때 의문사 what을 써서 what the 형용사 명사 이런 구조로 가고요. 그럼 how는 언제 쓰냐? 감탄문 자체의 주어를 제외하고 명사가 없을 때 쓰시는 거예요. 바로 그녀는 얼마나 똑똑한가 이렇게 how smart 하고 그 다음 she is 이렇게 돼요. How smart she is.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너나 나나 얘기를 하는데 그녀 얘기를 쭉 하고 있었어. 그래서 이 진짜 똑똑하다는 얘기를 감탄문을 쓰는데 이 똑똑한 게 그녀인지 너도 나도 다 알아. 이때는 뒤에 요 she is를 주어 비동사를 생략도 가능해요. What a smart girl. 야, 정말 똑똑하네. 그 여자의 말이야. 이런 식으로. 또 how smart. 정말 똑똑하네. 그 여자 말이야. 그래서 언급하지 않아도 할 때는 주어 비동사를 생략을 한다. 요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배가 정말 그렇다는 거안 써도 알기 때문에 뭐 this도 괜찮고 it is도 괜찮고요. 둘다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둘중 하나가 생략이 됐다. 그래서 what a cute little boat. 명사가 있죠? what이란 감탄문으로 가는 것이 어법상 맞다. 이렇게 돼요. 이것은 혹은 그것은 너무나도 얼마나도 얼마나 이렇게 귀여운 조그만 보트인가라고 감탄문으로 말했고,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틀리게 바꿔볼까요? 뭐가 되면 어법상 틀려요? 그렇죠. How가 되면 틀린다. 뒤에 명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what이라는 감탄문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해석이 좀 어려운 문장이에요. The trip back down 수식해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 여행이지만 여기서 그냥 길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는 돛대 위로 올라갔죠? 이제 내려올 때가 된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는 그 길은 뭐였는데 가장 흥미를 일으키는 부분이었습니다. 가장 재밌었다. 왜냐하면 자, 그다음 manage to 동사원형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요. manage가 여러분 아는 뜻 뭐가 있죠? manage 운영하다도 있고 관리하다, 뭐잘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manage to 동사원형은 가까스로 혹은 겨우겨우 어떻게든 해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왜 흥미로운 부분이냐면 제가 어쨌든 give myself 저 자신에게 매우 smooth ride, smooth가 맞아? 부드러운 걸 말이야. ride는 탑승이라는 뜻이거든. 타다 말고 명사로 탑승, 뭔가 타는 거. 근데 여기서 탑승할 만한 건 뭐밖에 없어요. 돛대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 의역을 해보면 왜 이게 흥미로웠냐면 제가 어쨌든 제 자신이 매우 부드럽게 내려올 수 있었으니까요. 부드럽게 내려오는 게 어쨌든 가능했으니까 요게 이제 재밌는 부분이야. 이런 얘기야. 쭉 타고 내려온다. 쭉 타고 내려온다. 요걸 묘사하는 거야. 자, 보기로 갈게요. 조금 또 배울 만한 단어들이 나오네요. 일단 답은 1번이고요. happy and refreshed. 뭡니까 저거? 기분이 새로워진, 상쾌한이라는 단어고. 이번에 lonely하고 요 단어 잘 보세요. 이번에 desperate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거 며칠 전에 고2 수업에도 등장했는데 고2 학생들이 모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고2 학생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모의고사의 심경어조 분위기 19번 모의고사 문제 보기로 나오는 단어니까 꼭 알아둬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도 꼭 알아두세요. 얘는 desperate 필사적인 이런 뜻이야. 필사적인 혹은 필사적으로 했는데도 안돼 절망적인 이런 뜻이야. desperate 필사적인 절망적인. 자, 3번 알 거고 4번에 jealous 아까 나왔죠? 질투하는 이란 단어였고 5번에 grateful 아까 나왔죠? 고마워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의 마지막 가보도록 합시다. 아, 요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The rider went up the mast of her boat.
동사 to saw the sea around the boat and felt happy to be up there 쓰시면 돼요.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 3번으로 가보도록 할 텐데 와우 대박 3번 좀 어렵네요. 그리고 꽤 기네요. 마지막에 이런 난관이 숨어 있을 줄이야. 자 봅시다. 자 그날 저녁에 그 세 명의 가족은 아 세 가족이 모였나봐. 세 명의 가족이 combine 결합하다 함께 모았는데 그들의 음식을 마지막 supper 저녁 식사요. 저녁 식사를 함께 먹기 위해서 그 다음 문장 같이 할게요. 자 시작. 사라는 아 요거 어법부터 풀어야겠다. has been이 안 되는 이유는 has been은 뭐죠 여러분? 현재 완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말해요. 일단 안 되죠. 왜? 앞에 시제가 뭐예요? 이미 과거 동사가 나왔으므로 갑자기 현재까지 이어지는 일은 일단 어색하다.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을 계속 묘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had been able to로 이 더 먼저 옛날에 뭐 했다라는 과거 완료로 가시는 게 좋아요. 자, 사라는 이미 재빨리 만들 수 있었는데 초콜릿 디저트를 말이죠. 뭐를 가지고? 자, 몇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우리 휘핑크림이라 하죠? 그 휘핑크림을 하시면 돼요. 몇 겹의 휘핑크림을 가지고 그 다음 무슨 밑에 있어요? 크림과자입니다. 크림과자를 가지고 브라우니를 가지고 다른 delight,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이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은 바로 had, 하게 만들었는데 모든 사람이 만족을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고요. 아 분위기 너무 좋아. 자 그 다음에 with가 분사구문으로 쓰였고 목적어 1, 얘가 요 상태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접시가 요 상태 인체로 이렇게 크게 해석이 돼요. 자 해봅시다. 저녁을 먼저 갈게요. 저녁 식사의 remains, 남은 음식이 냉장 박스로 되돌아가진 채로 그 다음 또 접시들이 설거지되고 put away, 잘 치워진 채로 되죠? 분사구문. 어른들은 앉았어요. sip이란 건 홀짝홀짝 마시는 걸 말해요. 홀짝홀짝 마시면서 커피를 뭐 주변에 blazing, 불타오르는 campfire 주변에 앉았습니다. 자, 그 다음 during은 전치사, 주어동사 뭐더고요? while은 접속사, 주어동사 왔죠? while의 자리다. 자, 동시에 에밀이 나눴는데 그의 모험들을, 그 모험이란 breaking up, 소탕, 그러니까 없앴던 거예요. 완전 일망타진했던 건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밀매하는 rings, 조직들을 말이죠. 아,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를 펼치는 사람이 있더라. 분위기 아주 좋네. 자, 그는 숙련된 이야기 꾼이었고요. 그리고 그의 vocation이란 단어가 우리가 아는 job이란 단어, 직업이란 뜻이 있어요. 그의 직업은 제공했습니다. 바로 이 에밀의 직업은 깊은 재료를, 뭐, 어떤 hilarious, 뜻이 뭐죠? 이거? 재밌는, 우스꽝스러운, 일부 재밌는 이야기들의 아주 대단한 재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아, 그래서 직업 특성상 뭔가 이야기거리가 많더라. 자, 모든 사람이 그들의 담요를 당겼고요. 세게 당겼고요. 경청했는데요. 편안히 그들의 좌석에 앉아서요. 자, 그 저녁이, 요 wind down은 wind, wind가 아니에요. wind라고 읽어요. wind down, 서서히 끝나다라는 뜻이고요. 저녁이 서서히 끝나가면서, 에밀과 비키는 head for 향하다라는 뜻이요. 향했습니다. 침대로 먼저 향했고요. 그들의 졸린 눈을 한 아기를 안고서, 이쪽, 이 한 가정은 먼저 갔고. 자, 제스하고 사라는요, volunteer, 자원봉사다. 그러니까 자원해서 잠시 머물렀어요. 뭐 하기 전에 걸어. 이 walk이라는 게 지가 걷다라는 뜻도 있지만 뒤에 목적어 오면 누구를 이제 걸어서 데려다 주다 정도로 해석이 돼요. 자, 그 듀셋이라고 하나요? 듀셋이라고 하나요? 발음이 이상하네요. 듀셋의 이 집안의 딸들을 다시 그들의 캠프사이트, 야영지로 데려다 주기 전에 잠깐 자원해서 머물렀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세 명의 필립스의 식구의 아이들과 두 명의 듀셋 가정의 두 명의 듀셋 이 가정의 아이들이 자, 이 사람들은 had become close friends. 바로 이미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immediately 즉시 갑자기 사라졌어요. 어디로 사라졌냐? 텐트 트레일러는 이제 그 우리로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캠핑카,
캠핑카 정도로. 캠핑카의 안전함 속으로 사라졌다는 얘기는 안전한 캠핑카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나누기 위해서, 이야기와 비밀을 나누기 위해서 말이죠. 아, 그래서 분위기 아주 좋다. 그래서 4번, 5번. cozy라는 단어가 저게 편안한이란 뜻이에요. 어디? 인차. 요 단어 조금 어렵죠? 요 단어. 자, 요거는 일단 적어볼까요? 여기 편안한, 얘는 친밀한이란 단어예요. 자, 발음 따라 할게요. intimate. 따라하고 있나요?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intimate. 오케이, 친밀한. 자, 그 다음에 1번에 gloomy. 요거 우울한이란 뜻이고, 2번에 아까 나왔죠? solemn.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 solemn. 뭐라고요? 그죠? 경건한 이란 단어였고, 3번에 messy 이란 단어가, mess가 이게 엉망진창이란 뜻이에요. messy 뭐다 이거? 어질러져 있는. 자, 4번에 urgent 요거는 좀 어렵죠? 긴급한 이란 단어입니다. 자, 따라 할게요. urgent.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urgent.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어법 제대로 우리가 둘 다 바꿨었죠? A, B, 그죠? A, B 다 전부 다 골랐고. His vocation이 말하는 거 앞에 나왔죠, 그죠? Breaking up, 소탕하는 거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밀매하는 조직을 소탕하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었다. 까지 해서 오늘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쉬워서 좀, 딴 날보다 좀 일찍 끝나네요. 과제는 동일해요. 형광펜 해석 써서 하시고, 그리고 그 형광펜 해석 써서 과제 보내기 전에 지금 바로 여러분, 지금 바로 지금 인간 끝난 바로 이 순간에 찍어서 찍은 거를, 그러니까 수업 들은 거 필기했겠죠? 필기한 거를 단톡방이나 제 개인톡으로 반드시 보내세요. 오늘 안에 안 보내시면 결석 처리하고 집으로 띵동 전화 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몸 조심하시고, 그 다음 5강 보셔서 다음 시간에 또 인강을 통해서 뵙도록 할게요. 바이바이.